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경로단에 가셔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만 요렇게 두세 명, 한 명만 모아놓고도 가르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는 키오스크를 알려드리지 않겠다고 키오스크를 제가 디지털 배움터하고 경로당을 같이 해놓으니까 디지털 배움터에서 키오스크 큰 거예요. 그거를 경로당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회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반대하셨어요. 왜 반대를 하셨냐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잠깐만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디지털 그 스마트폰을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키오스크인 거죠. 블로그를 썼는데 키오스크를 알고 나면 내가 음식점을 가든지 카페에 가면 내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 배우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가르치게 되거든. 난 돈 쓰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도봉서와 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복지관님이 좋다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키오스크를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줄을 나란히 서가지고 네. 그거는 왜냐면은 본인들이 배우고 싶으시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계속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몇 시간 동안 키오스크만 또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린 또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배움터 너무 그럴싸요. 그죠? 주최하는 쪽도 그렇고 막 어렵지 않을까? 안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서류 접수가 제일 첫 번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하물며 서류 아무것도 안 내고 전화 한 통화로 합격이 됐어요. 예. 네. 근데 딴 분 보고 하라 그랬더니 딴 분은 안 됐어요. 그분은. 근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합격이 되고 추후에 자격증 그 다음에 저 속에서 그런 거 하고 간단히만 왜냐면 이미 출근 다 하고 이미 됐는데 저는 뭐 짜릿하게 쓸 건 없죠. 그렇게 해서 저는 간단하게 써서 저는 그렇게 해서 디지털 배움도 강사가 됐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여기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강의 경력도 있고 뭐 어디서나 저보다도 훨씬 경력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편으로는 무대보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키오스크 블로그 하나 써가지고 국립재활원에서 연락이 와서 선생님 키오스크 강의하세요 그러는데 키오스크 기계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져올 데도 없고 그래서 어머 선생님 그러면 병원에서 쓰는 키오스크를 사용하겠다 또는 서초구 키오스크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그러는데 선생님 그거보다는 혹시나 스마트폰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강의를 하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담당자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돼서 스마트폰으로 강의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키오스크는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틀 동안 강의를 했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블로그로 읽게 됐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건 차후에 선생님들께서 하시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내가 강사가 되고 할 때는 디지털 배움터 강사도 있지만 지금 복지관에서 또 노인복지관 그거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네이버 검색란 있죠. 거기다가 치시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네이버보다는 구글 구글로 들어가 보세요. 구글로 들어가시면 아 이거 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알려드리네. 저기 여기 저하고 딱 경쟁자가 되실 텐데 구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더 확장되게 더 양이 더 많아요. 볼 게. 그래서 저는 아유 빵이래요. 그래서 저는 구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께서 구글 네이버 네이버에 있는 게 또 구글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보시면서 우리의 복지관은 뭐뭐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우리 복지관 우리 일반인들이 가시는 복지관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 복지관 그죠? 그 다음에 장애 복지관이라고 있어요. 또 저기 제가 아마 3월달부터 그 저기 어디야 용인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웰다잉 웰에이징 그 제 블로그를 보고 강사님 이렇게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예 강의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10차시로 해가지고 강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여기 선생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년에 여기 온 지가 9월 아니요 8월 말쯤에 제가 왔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뭐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강사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